맨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콜백 함수인데요. 콜백 함수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그리고 대체 뜻이 뭔지 좀 정확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또두 가지 레벨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초보자 레벨, 두 번째, 중급자 레벨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초보자 레벨에서는 그냥 정의와 용도 거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정의는 그냥 함수 안에 파라미터 형태로 들어가는 함수를, 그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게 정의 끝이에요. 더 이상의 뜻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는요,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뭔가 순차적으로 코드를 진행하고 싶을 때 콜백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거 이상의 용도는 없어요. 그거 두 개가 끝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초보 때 이제 이벤트 리스너 같은 거 배울 때 콜백 함수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HTML에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특정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벤트 리스너라는 거를 이렇게 코드를 짭니다. 자, 이벤트 리스너를 붙이고 싶으면 이런 add event listener라는 함수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 함수를 갖다 쓸때 콜백 함수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지금 이거 함수죠, 그죠? 소가로 붙은 거 보니까 함수예요. 근데 함수의 파라미터 자리에, argument 자리에 이렇게 함수를, 또 하나의 함수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거를 콜백 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콜백 함수는요, 뭔가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싶을 때 우리가 콜백 함수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막 이렇게 긴 코드를 짜잖아요. 그러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요긴 코드를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순차적이죠? 이거 다음에 요거 실행해 주세요. 버튼 눌렀을 때 이거 실행해 주세요. 그죠? 순차적으로 코드를 실행하고 싶을 때 여기 콜백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말고도 setTimeOut이라는 이런 코드 안에서도 이제 콜백 함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setTimeOut이 뭐냐면, 자, 1초 경과 후에 이 코드 실행해 주세요라고 코드를 짜고 싶을 때 우리가 setTimeOut이라는 뭐 그런 기본 함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갖다 씁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콜백 함수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콜백 함수 안에다가 막 이렇게 길게 코드를 짜잖아요. 그러면은 1초 경과 후에 이 코드를 실행해 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콜백 함수 별거 아닙니다. 그냥 첫 번째 정의는 그냥 함수 안에 파라미터 형태로 이렇게 함수가 들어가는 거. 자, 그 함수를 이제 콜백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차적으로 뭔가 실행하고 싶을 때 우리가 콜백 함수를 많이 쓴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특징 한두 가지 정도 정리해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제 함수를 집어넣을 때 이제 다른 데서 만든 함수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데서 이런 식으로 펑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함수명 그거 만든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이제 똑같이 콜백 함수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수명 장명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수명 여기다가 함수명 이런 식으로 장명할 수도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콜백 함수를 아무데나 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콜백 함수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 그런 함수들만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초보자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알고 이제 강의 끄시면 돼요. 뒤로 가기 누르십시오. 자, 이제 중급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자, 콜백 함수의 원리 같은 게 궁금할 거예요. 원리. 대체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야 함수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건지. 자, 그냥 그거는 쉽습니다. 함수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자, 제가 한번 이 함수 안에다가 콜백 함수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한번 코드를 디자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함수에다가 파라미터로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 파라미터에다가 소괄호 붙여주세요라고 코드를 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콜백 함수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 콜백 함수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first라는 거 이렇게 갖다 쓸때 있잖아요. first라는 함수 갖다 쓸때이 안에다가 function 이런 식으로, 소괄호 준 거를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집어넣어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혹은 조금 더 보기 쉽게 뭐 다른 데서 만든 함수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second라고 해볼게요. second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함수를 여기다가 뿅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first라는 함수 실행해 주세요. 근데 파라미터 자리에 second 집어넣으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first 함수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주겠죠. 근데 파라미터에다가 소괄호를 붙여서 이렇게 실행해 주겠죠. 그죠? 파라미터가 뭐예요? second라는 뭐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코드가 실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콜백 함수 만드는 법이에요. 자, 그래서 콜백 함수가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뭔가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콜백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실행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을 때도 이제 콜백 함수를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 놓으면 순차적으로 뭔가를 실행해 줄 수도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코드를 이렇게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자, first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second라는 함수, 그걸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행하고 나서 바로 이거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1출력하고 2출력하고. 자, 그럼 코드 어떻게 짜야 돼요? 이렇게 짜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콜백 함수를 하나 뚫어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드를 뭐 실행하면 되겠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first라는 함수 실행해 주세요.
근데 이제 파라미터 자리에 세컨드 집어넣으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first 함수에 두 줄이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first 함수에 이거 첫 번째 줄 실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요거가 실행이 되겠죠. 요거는 아마 세컨드가 여기 뿅 박혀가지고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2가 실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콘솔창에 출력해 봤을 때뭐 1하고 2가 이렇게 잘 나오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 실행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원리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굳이 안 써도 여러분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irst라는 거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second라는 걸 이렇게 쓰셔도 그냥 순차적으로 1 실행되고 2가 실행이 됩니다.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는요, 무조건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줄한줄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콘솔창에 1이 나오고 2가 나와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콜백 함수를 뚫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 쓸 때가 가끔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협업을 할 때, firs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first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근데 너무 유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first 함수를 막 이렇게 갖다 씁니다. 갖다 써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first 함수를 쓰다가 first 함수 실행하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console.log 막 e 같은 거를 실행을 하고 싶어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first 함수 실행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console.log 그 다음에 4를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싶을 때가 가끔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뭐 first라는 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console.log 뭐 e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긴 되겠죠. 근데 약간 불안하지 않습니까? 약간 불안해 보입니다. first라는 게 항상 실행되고 나서 바로 이게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이게 막 비동기 처리가 되고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바로 코드를 실행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first 함수를 약간 업그레이드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하고요. 파라미터를 이렇게 소괄호를 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first 함수를 갖다 쓸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갖다 쓸 수가 있겠죠. first 함수 쓸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함수 형태로.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first 함수 실행하고 나서 무조건 여러분의 코드를 그 밑에서 바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콜백 함수를 쓰시면 이제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코드를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남이 쓸 코드 그런 거 만들 때 가끔 가다가 이제 등장하는 게 콜백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콜백 함수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단점이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콜백 함수가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DB에서 데이터 뽑을 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DB 데이터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고 싶은 거예요. DB에서 A 데이터를 뽑고요. 그 다음에 B 데이터 뽑고요. 그 다음에 C 데이터를 뽑고요.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짜고 싶어요. 그러면은 코드를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짭니다. 콜백 함수가 등장을 하겠죠. 뭔가 차례차례로 실행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면 코드가 너무 이제 우측으로 길어지고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게 싫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자바스크립트라 뭐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지 뭐별 수가 없습니다. 이 굳이 싫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콜백 함수로 이거를 디자인을 해 놓는 게 아니라 프로미스를 배트라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순차적인 코드 실행을요,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집어넣는 형태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then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코드를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promise도 이제 뭔가 복잡해서 싫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async 혹은 await 뭐 이런 키워드를 갖다가 쓰셔도 이제 여러분들 순차적 실행 같은 거를 구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쓴다고 꼭 쉬워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에러 처리하기 시작하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무튼 과로가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장점일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런 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